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지자분들께서 리더십의 부재 얘기하셨는데 전당대회 출마는 고민하셨나요? 네. 당권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인터뷰 안 하신다 해서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언제쯤 좀 결정이 날까요? 피공기로 알고 있는 거. 오늘 뭔 얘기한대요? 뭔 짓인 거야? 누가 모이자고 하셨어요? 아니 누가가 아니라 최종을 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왜 문이 안 열렸지? 이게 참사가 맞아요, 근데? 네. 나도 지금 맞다고들 하고 여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거 주최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열리네. 이제 오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의원님, 저희 이재명 불출마 요구라고 써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전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 많기도 해서 혹시 뭐 마음 굳히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정말로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미안합니다. 네, 그 외에는 혹시 뭐 다른 방향들도 좀 있으니까. 저희 다른 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간 수행 중이잖아. 구간 수행 중이잖아. 이해해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발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발사 성공을 확인하면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장님, 나로호가 오늘 발사됐는데 소감 한 말씀. 이따가 원래는 갈라 그러다가 과천에 용산에서 영상을 통해서 볼 계획인데 보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려야지. 이게 우리 대선배님들을 이렇게 늦게 청사해 보시게 됩니다. 뭐 과거에 또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용산에 와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청와대. 저도 청와대에 뭐 딱 관전을 한 번 가봤는데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저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근무를 여기서 또 한 달 넘게 해보니까요.
뭐 전망도 시원하고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다 저 뭐 서로 저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일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예, 성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 회의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겁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와 반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표 알아주셨어? 언성이 높아지다가 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났는데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뭐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여러분이 다 보신 거고.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만 하도록 하겠으니.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 동안 내내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만요.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도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비공개 회의할 예.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논의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사권을 어떤 걸 이렇게 이해하고 의사권을 비공개 회의하겠습니다. 나가면 안 되죠. 멤버들도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내로남불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반론 제기라고 내로남불이라기보다요. 네. 제가 이제
당 내에서 공적으로 예민하게 저희가 진짜 비공개로 보완을 요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관리되게 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표께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를 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죠. 앞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이준석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발설했다고 하는 것은 당황해서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 원칙이에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가 3주째 공백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켜보던 정의당이 대안을 내놓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말 이준석 당원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철근 징계 절차 개시.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윤리위에서는 성성락이라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희는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대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 기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개인하시는 결과가 나왔나요? 저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6개월 당원 중징계 이게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견 드는 생각은 좀 센데? 센 징계인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개인 의견으로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당이 다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원구성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기려 했는데 외상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공히 성추문으로 윤리위를 여시느라고 원구성을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요즘 말로 세비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 전 끝까지 양당이 서로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면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의당의 4선 의원인 심상정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발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선 기간 중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대통령한테 좀 안아달라고 하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어이구 보자 어이샤 어이구 그래 좀 내려보자 내가 솜사탕을 좀 받게 네? 그래 아 이 아래는 아래도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끝도 안 돕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마들렌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뭘 사갖고 갈까요? 그러면 그 마들렌 몇 개 사오라고 그러시다 조금만 떠주세요 리더, 팀장님 리더 하나 떠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예. 맛만 봐주세요 네. 다이어트에 너무 좋습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통령실과 일정 상의하셨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글쎄 뭐 엊그제 봉하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채용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있는데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부도 부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쎄 뭐지.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으면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국가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